그럼 제가 뭐 하려고 3천 원짜리 물감으로 부자기 눈꼬리에 생명을 부여하는 걸 줘보겠어요. 그리고 진짜 물도 가져올게요. 저는 하늘색만 필요해요. 뭐 파란색?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는데 그래도 색깔이 많으니까 나름 혜자 아닐까요? 그래도 유아 물감인데 굳으면 뭐냐? 바니시로 처리 마감 처리도 해줄 거예요. 무슨 제 큰 목소리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색이니까 메타몽에 뭐가 묻어 있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잘못 구워서 나온 메타몽이 된 것 같아.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돼서 저분 금이 간 게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일단 하늘색으로 눈하고 입 그리고 얘는 구름이랑 테두리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안에 흰색으로 칠했는데 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요. 할래트 없어도 귀찮아가지고 공연을 해도 돼. 아이고 이것도 떼주고 일단 떼줄게요. 예쁜 게 잘 돼서 떼기 힘들었어. 근데 여기다 바르면 이제 미소를 하시는 건 못 갈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할게요. 괜찮겠지? 아, 유화물감이라 기름물감 빠자마자 비닐이라서 쭉 미끄러지는데 그냥 뚜껑을 다 닫고 물도 안 묻히고 눈부터 너무 많이 잤나 쓸데없이 카메라 너머로 하는 거라 타몽이 눈 색깔은 원래 파랑이 아닐 텐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꾸미고 싶어서요. 붓질을 더럽게 못하고 미술쟁이라고 표현한 비하 발언이구나. 제가 그림꾼이 아니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스마일리한 표정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색깔 안 칠하면 또 섭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색깔이 묻었을 때 위에 보라색으로 칠하는 게 맞겠죠? 묻지도 않았는데 막 하는 것보다 사실 귀찮은 사람들은 다 한 번에 할 텐데 좀 귀찮아도 꼼꼼한 걸 좋아해서 바니치도 한 두세 번 말랐다가 했다가 말랐다가 했다가 이랬죠? 제 성격이 원래 꼼꼼한 편이 아닌데 만들기엔 항상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만들기엔 항상 진심인 것 같아요. 딴 건 대충대충 하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럼 벌써 부자가 됐을걸? 일단 지금 너무 귀여워요. 일단 이것만 칠했는데 잘 안 보이게 잘 해주고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좀 더 진화 될까요? 한번 문질문질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삐져나 닦아냅시다. 건졌다. 번지지 않게. 됐다. 닦아내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말려시다. 말려시다? 말려줍시다. 뭔가 저기 얼룩진 게 좀 색깔이 덜한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더 어려운 난이도일 것 같은데요. 얘는 안쪽에를 흰색으로 칠해놔가지고 겉에만 파랑으로 칠할 거라. 사실 이거 한 번에 다 칠하면 쉬운데 겉에만 또 칠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닌가? 아니면 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붓질조차 힘들어. 사실 제가 어릴 때 제일 못하던 게 붓질이었거든요. 다 망해. 내가 색만 칠하면 망해. 스케치는 그래도 인정받을 만큼 어릴 때는 되게 잘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물론 창의력이지 어릴 때는 금손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얼만큼 잘 열심히 그리고 또 독특하고 개성 있고 이런 걸 좀 더 높여주지 않지 않을까 점수를 어릴 때는 잘 그리는 것보다 이제 크면서 높아지는 거지 기준. 일단 어릴 때는 잘 그린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스케치를 사실 제가 섹시한 것보단 더 잘했어요 항상. 근데 희한하게도 색깔 안 칠하면 망해버려가지고 슬펐어. 난 색칠을 더럽게 못해. 붓질하는 것만 봐도 미술하시는 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하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뭐 붓질을 저렇게 저딴 식으로 하냐고 이러면서 하늘
스테이지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칠했는데 뭔가 궁금한 것 같으면서도 허접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사실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경기 보면서. 안쪽까지 칠할 생각 없었는데 번져가지고 그냥 칠할게요. 귀찮아요. 사실 안쪽까지 칠할 생각은 없었어. 겉부분도 꼼꼼하게 칠해주고요. 뭔가 안쪽까지 칠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님 말고 물감 사기 잘했어. 이런 거 칠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다 완성을 해야지 너무 아깝잖아요. 만들기만 하고 500원짜리 지점도 한 개로 그게 두 개 귀엽게 만들고 완성했는데 색깔 밀치하면 되니까 뭔가 바닥에 묻었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각이랑 일단 치우고 닦을게요. 물티슈 눈, 코, 입도 해줄까요? 사무이만 있는 거 좀 허전한데? 여기는 흰색만 있으니까 허전해서 안쪽까지 칠해줄게요. 얘는 안쪽 칠할 계획이었어. 얘는 없었는데 칠했어. 계획 따위 없었는데 그냥 실수해서 칠한 거랑 얘는 계획이 있어서 칠한 거랑 차이예요. 뭔가 닦아내고 싶은데? 안 되나? 더 망하려나? 조금만 닦아내자. 괜찮아진 것 같아. 사실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답답하실 것 같아. 뭐가 달라졌다는 게 어디서 대체 이러면서 눈꼽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구름인데 약간 나름의 구름이라고요. 이름도 있다고요. 구름이인데 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점점 눈이 망가져서 눈이 흐지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망할 수 없어. 좀만 닦아내자.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망했는데? 벌써 물티슈로 닦아주고 싶어. 우선 아까 바닥에 묻은 거 닦아주고요. 요아 물감에 잘 안 닦일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닦으면 닦이겠지. 닦인다. 다행이다. 근데 눈 부분 막 번진 것도 물기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좀 닦아줄게. 그냥 다 닦아 그냥. 뭔가 기름 물감이라 잘 안 닦이네요. 하늘색에 파랑의 흔적이 남아버렸어. 그래도 눈은 도전해야 돼요. 약간 환하게 있어도 괜찮아. 너무 흰색만 있어도 좀 그렇잖아요. 나는 어거지 눈이. 입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억지 눈이 뭐. 내가 살기도 어이없고 웃긴다. 입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입도 망한 느낌이에요. 어떡하면 좋나. 난 붓질도 엄청 못한다네. 좀만 더 위에다 그릴 걸 그랬나봐요. 그쵸? 너무 아래다 그렸나? 아닌가? 괜찮은가? 아, 화면상으로는 괜찮은데 진짜 보니까 이렇게 못생겼냐. 그냥 웃고 있는 걸로 할래? 이렇게? 사실 쓸데없이 귀여워지고 있는데? 나름 귀여운데? 나름 개성인데? 아, 아니 말고 우겨. 그냥 너 귀엽다고. 누가 가서 너 입이 못생겼니? 이러면은 오 그럼 막 네가 무겨. 니가 눈이 낮은 거야 이러면서 똑바로 봤는데 귀여운지도 모르고 니가 눈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나름 귀엽다. 원래 이런 입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거 쓸데없이 난데 그치 진짜 못한다. 한 잘하는 사람이면 답답해가지고 짜증나실 것 같아. 여기 채워진 부분 좀 닦아줄게요. 닦으니까 뭔가 손이 많은 것 같은 느낌? 먼저가지고 나름 귀엽다. 대충 완성을 했고 이 상태도 좀 망했지만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말려줍시다. 아 군데군데 흰색 보이는데 조금 뭔가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도 채워주면 되니까 무조건 먹으면 그죠? 귀여워. 귀찮아서 여기도 안 하고 안 칠할 것 같아. 내가 일단 지금 칠할까요? 그냥 게을러갖고 안 칠하고 나거든요. 부분 보이는 부분만 좀 칠해주자. 여기 사물은 밑에 서랍에 묻으면 안 되는데 조심조심 정말 조심. 번지 손가락으로 번진 부분 여기 뒷부분 뭔가 예술품 만드는데 진심이다. 근데 누가 안 되는 건 못생겨.
예전에는 유황감을 닮았어가지고 당했거든요. 안 말라 너무. 이게 도자기에다 해서 그런가? 저 지점토 느린 건조에 생생한지 다녔는데 저는 생생한지는 필요 없고요. 느린 건조 싫어해요. 그대로 사는 건데 이게 다 팔려서 없어가지고 유황감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샀다가 망했고요. 보니까 오늘 있더라고요. 아, 그래 볼까? 그래서 그냥 써보려고. 다시 설명만 미쳤죠? 진짜 대박.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너무 큰데 색깔 차이도 엄청 커요. 파랑색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훨씬 귀여운 것 같아. 진작에 이걸로 쓸걸. 조금만 더 그냥 크게 해서 눈 크기 조금 키워도 상관없겠죠? 왼쪽이 너무 작은데 오른쪽만 너무 큰가? 뭔가 메타몽이 느낌이 나려면 작은 눈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그죠? 근데 뭔가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에 짜놨어.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서 후회 중인데 그래도 지금 유화물감으로 했던 것보다는 아크릴물감이 확실히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그죠? 후회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 너무 느리게 말라서 짜증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실패할 줄 알았는데 되게 예쁘장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에 들어요. 벌써 안 돼? 근데 눈이 오른쪽이 좀 크잖아요? 왼쪽도 좀 키워줄까요? 너무 작은데 생각해보니까 왼쪽이 너무 작아. 귀여워. 어떻게 우리 탐험이 눈이 작은 게 매력인데 커. 이쪽은 키우니까 또 귀엽다. 근데 제가 물질을 잘 못해가지고 뭔가 진짜 메타몽 느낌은 덜 나는 것 같아요. 눈 크기를 키웠더니 나름 귀여워요. 닦아낼 거 닦아내면 이쁘겠는데? 짠! 닦아내놓고 닦아냈더니 귀엽게 완성. 뭔가 오른쪽이 더 맹해. 근데 귀여워요. 눈 크기 키우게 잘한 건가? 나름 귀엽지? 근데 눈 크기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팔레트 없이 요게에다가 컵라면 뒤에다 얘도 좀 망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징그럽고 무섭게 돼가지고 입을 일부러 안에 칠했어요. 근데 약간 덜 징그러워. 테두리도 해줄게요. 어드벤처 타임 느낌이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뭔가 이빨도 만들어졌는데 뭔가 잔인한 되게 호러 영화나 호러 공포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귀여운 캐릭터 느낌. 내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구루마 미안하다. 닦아내고 싶어도 물감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말라보고 이상하면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일단 놔두고 말려볼게요. 여러분 귀엽죠? 나 플로이드한테 망한 거 여기 빈 부분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물감으로 끄고 혹시 칠해주려고 플로이드 같은 거 흘러내리게 하는 거지만 물감이 아까워서. 근데 여기 이제 제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부분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칠했지만 파랑으로도 조금 칠해서 색깔을 입혀보려고요. 덧대가지고 망한 플레이드 아트도 좀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나름 남는 물감을 활용을 해봅시다. 여기 칠하는 이유가 이만한 부분이 안 칠해져 있어서 그런 거지 제가 일부러 건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칠해져 있겠네. 꼼꼼히 말라주고 물감이 여기가 좀 많이 칠해있죠? 치우쳐있죠? 여기 있는 걸 갖고 와도 될 것 같아. 제가 붓질을 잘 못하는데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플레이드한테 흘러내기는 자연스러워. 좀 덜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노란색이랑 파랑색이랑 좀 섞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부분 칠해줄게요. 턱 부분도 칠해주고 지금 약간 야매처럼 칠하고 있는데 나름 마음에 드는 건 함정? 왜 나는 마음에 은근 들지? 마음에 너무 안 들었나봐요. 보라색이 일단 물감 거의 다 써가지고 파란 코로 만들면 좀 귀여울 것 같아. 말리고요. 발바닥도 제대로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말리고 나중에 물감도 약간 수분 남으면 아까우니까 활용해 써줄게요. 얘는 좀 말리고 유화물감이랑 얘도 빨리 마를 거예요. 의외로 눈 크게 했더니 너무 귀엽게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라색을 만들어야 하는데 크게 지금 다 됐어요. 보라색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스니 흰색으로 겉에도 수정해줄게. 그리고 남은 거 빨간 보라가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섞여라. 파랑이 됐는데 빨강으로 섞어야 되나? 섞으니까 진짜 메타몬 같은 색깔이 됐어. 아, 그럼 색깔 차이가 크죠? 훨씬 차이나. 내가 물이 없어갖고 지금 딱딱해. 물이 펴발펴발해서 메타몬이 몸까지 지내줄 거예요. 나름 귀엽다. 테두리까지 칠해야 좀 귀엽겠죠? 근데 약간 도자기에 흰색 느낌 남겨놓고 싶긴 한데 물감이 아깝기도 하고 탐험의 느낌도 내고 싶어. 다 칠하는 게 나을지는 안쪽부터 칠해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나는 이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손길에 거침이 없다. 이미 망한 거란 느낌인가?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엄청 힘들어. 약간 정성 들여서 만든 거라 사실 칠하는데도 신중해야 되는데 귀찮은 게 더 크다는 색분을 알지. 어 귀여워. 뭔가 색깔 칠하니까 진짜 메타몬 같아.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눈비. 근데 카메라 들고 칠하니까 긴장되냐 쓸데 없이. 혼자 칠할 때는 여기까지 긴장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붓이 좀 부드러워갖고 다행히. 도자기 재질이라 또 도자기 아니라 디전투 재질이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진 않네요. 색깔 비치지 않게 잘하고 빨강도 가득 거고 좀 더 진한 보라색이 나왔어. 빨강이로 껴갖고 그리고 치덕치덕 해주면 메타몬 완성이거든요. 메타몬이라고 하기엔 뭔가 색깔이 엄청 진한데 색깔이 약간 고스트 쪽인데 고스트나 아닌가? 펴발펴발하고 뭔가 칠하니까 못생겨진 것 같아. 미안하다 탐험아. 칠하니까 좀 못생겼다. 테두리도 칠해줄까요? 이 형이 된 거? 괜찮은데 나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라 그런지 애매해. 펴발펴발 꼼꼼하게 칠해줘야 될 것 같아. 잘 안 펴발라지면 메타몬 느낌이 안 나거든요. 테두리까지 그냥 꼼꼼하게 칠해줘. 나름 진짜 메타몬 같긴 하다는데 무서운데 귀여워. 혹시 무슨 느낌이죠? 귀여운 것 같은데 무섭고 무서운 것 같은데 귀여워. 펴발펴발 눈까지 피해가려니까 힘든가 봐. 이렇게 근데 잘 안 펴져. 유화물감이라 아니 아크릴물감이라 잘 안 펴져. 그냥 벗에 다 칠한다. 다시 눈 색깔을 칠할까요? 옆에 구멍 뚫려 있어갖고 이렇게 칠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구멍이 뚫려 있어갖고 어차피 그냥 다 메타몬 느낌이네. 근데 안에 파란색으로 입만 다시 칠해주면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이렇게 칠하기 편하게. 나 어디까지 뭔 짓을 한 거니? 귀찮게. 대체 왜 난 힘든 일을 한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진짜 몸 색깔부터 칠하고 나중에 눈 색깔 칠하고 약간 후회됩니다. 아무튼 몸도 안쪽까지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색깔이 아까워갖고 다 발랐어요. 옆에까지. 근데 뒤에는 못 바르고요. 안에 파란색은 다시 칠하든지 뭐 긁어내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조심조심 손에 다 묻어야지. 근데 문제는 제가 원래는 작은 눈으로 만들었던 게 목표였는데 실수로 커졌는데 귀여웠던 거거든요. 근데 원상복귀 돼갖고 작은 눈이 돼서 다시 구멍 뚫기 잘해가지고 파란색 칠하면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덜 칠해보는 지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플래시 터쳐가지고 부분 부분만 조금 남은 물감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번들번들하게 흰색으로 남은 부분만 꼼꼼히 칠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칠해줘. 뭐지? 재질 특성상 그런가 봐요. 아직 바니쉬도 안 발라서 단단하지를 못해. 깨질 것 같아. 조심조심해서 칠해주면 그래도 반짝반짝한 메타몬이 완성이 되고 물감도 쓸만큼 써갖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 물감 낭비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겨놓고 말리고 이런 거. 아 크림이 비싸잖아. 얘는 좀 저렴한 애지만 그래도 물감을 아끼지 않으면 하고 있어. 한번 칠할 때 꼼꼼히 칠해도 예쁘니까. 내일 물감 찍었어 바닥이. 냉장한데 이렇게 일단 마무리했고요. 좀 말린 다음 다시 봅시다.
귀여운. 얘는 확실히 망한 것 같죠? 북도 지금 큰 게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꼬다도더라 기억이 안 나서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니쉬랑 작은 북 가져와서 이제 바니쉬 칠만 하면 됩니다. 베타몬은 뒤가 또 칠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고요. 파란색이 잘 안 보이지만 입가는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섞여서 하늘색이 섞여있어가지고 그럼 칠해봅시다. 원래 큰 붓으로 칠해야지 더 잘 되는데 작은 붓으로 칠하니까 힘들죠.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소재로 만들고 말려놓고 물감이 벗겨지지 않게 열심히 고닥고닥 칠합니다. 여기 테두리도 좀 칠하면서 할게요. 인성도 다 가을만이긴 했는데 다 만났으니까 뒤에도 보라색 칠하고 같은 과정 반복해줍니다. 정말 귀찮겠죠? 고르는 게 망했지만 아이도 조금 지금 번들번들해졌어요. 눈이 녹았다고 아팠어요. 굳었거든요. 말랐다고 해야 되나? 고등이 반대로 반짝반짝 윤택을 위해서 얘도 흰색도 칠해주고 바니쉬 발라주고 마무리해. 박수했던 거 흰색부터 칠하는 게 보라색 색깔 바꿀 때 보라 좀 낫겠죠? 뭐 똑같은 거 쓸 거네? 오마이 잡아. 일단은 물감 꺼내지 바로 흰색부터 꺼내고 뚜껑 닫고 바닥에 묻은 거 닦아내. 구름부터 발라주고 바닥에 물을 닦아내고 붓으로 뒤부터 깨끗하게 발라줄게요. 이 안에 모든 것까지 덮어줬어요. 흰 물감이 아깝네요. 너무 많이 뜯나봐. 흰색에 묻었던 거 덮어서 상태로 말려야 되니까 조심히 옮겨줄게요. 여기다 먼지 묻었는데 그냥 말려. 위에다가 이렇게 말려줄게. 그리고 남는 거는 보라색 칠해주면 되는데 흰색 물감 아까운데 섞었을게요. 섞었는데 섞었는데 태극기 색깔 완전 귀여워. 쓸데없이 아빠한테 아픈데 부은 것도 서러운데 살쪘냐고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무게 변화됐는데 여름에 생각나도 잘 먹고 잘하면 좋지고 저도 살이 많이 찐 건 있지만 예전보다 힘들어. 근데 흘린 거 닦아요. 그래도 몸무게가 늘진 않았는데 너무해요. 그쵸? 부어갖고 더 살쪄 보이는 것도 있겠지. 진짜 부어도 얼음 다 녹아서 황체를 알아볼 수 없는 까만 콜라도 이건 좀 작은 거라고 해줄게. 뭐야 바로 굽는 거다 그러네.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건가 봐. 오래 간식으로 맞게 먹을게. 만나게 조금 맛없다 그래서 얼른 먹어보고 양이 막 생각보다 많이 없네. 크림 맛 맛있다. 살찌는 맛이긴 한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겠지. 맛있겠죠? 단맛 아니고. 응? 달달해요. 근데 너무 큰 맛이다. 다른 것보다 아쉽다. 하여튼 마당 정도 먹고 방송받아서 왔던 건데 뭔지 알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근데 영상 하나 찍어서 그 안에서 안 하는 게 있는지 하지 않았어요.
PC 가져가려고. 태블 PC거든요. 그냥 태블릿, 태블릿이라고 하면 안된 게 아니라 가방인데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옛날에 이게 안에 천재집들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 태블릿이 뭐지? 이것도 요즘 그거나 조금만 지나니까 가져왔는데 그거는 안 살겠는데 이게 마이크 잘 보관하고 우아이도 따로 집어넣고 보관하고 서비스도 아직 안 넣었는데 얘도 보관할 때 쓰고 지금 정리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제가 나중에 시계 푸디프스 트로피칼 믹스 맛 과일 주스 함량 4배 증가됐대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근데 궁금해. 손 다 쓰고 지워둔 맛이 있게 생겨서 약 같은 거 먹고 다니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는 옛날에 카카오톡이라서 선물 내가 해서 가진 거는 주문을 주문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먼저 새 거예요. 쓰지도 못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 좀 먹어보고 좋아요. 그리고 또 스피커가 빵빵 달려있었고 노래방 놀이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반짝하죠. 케이블도 안 들어있었는데 그쵸? 이래도 기능 달려있고 케이블 일단 뽑는 게 사용성도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진짜 메타모색까지 저런 연한 보라가 됐어. 핀셋 섞으니까 좀 귀여운데 나 이쁜데? 뒤집어서 뒤집은 모양도 눈 찍어서 그냥 메타모로 만들어버릴까요? 근데 뒷면이 사실 볼리라고 쓸데도 없는데 그라데이션처럼 위에는 약간 옅은 색인데 뒤에는 진한 색이 돼버렸어. 근데 흰색물감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었어. 케이크를 바르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케이크 옷에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서 도전 한번 해볼까 생각 중. 바닥에 물감 묻어서 큰일 났다. 괜히 헛소리 하다. 그래도 진짜 케이크 옷이 비싸더라고. 구매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점도 만드는 것도 나름 귀여워. 색깔이 이렇게 쉽게 덮어버려. 근데 이게 물감이 좀 남는 게 아까워요. 틈틈틈틈 사이로 칠하고 여기 안 칠해진 부분도 칠하고 남는 부분도 칠해줘야 물감이 덜 아깝겠죠. 이 상태로 말리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바닥에 그런 물감 닦아줄게. 보면 이게 흰색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케이크 색깔 뭔가 레터링 케이크 재질 말하는데도 알겠죠? 빈 부분 메워주고 꼼꼼히 칠해준 다음 이 상태로 말리면 되는데 뭔가 흰색 부분이 자꾸 보여. 덮어주기. 됐다. 깔끔해요. 이제 말려줍시다. 근데 진짜 메타몽을 위에서 개놓고 보시면 여기 이제 흰색 부분 남는 부분도 꼼꼼히 칠해줍시다. 흰색이 보면은 부분 나와있어. 물감 낭비할까봐 진짜 꼼꼼히 칠해줍시다. 흰색 부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꼼꼼하게 식으로 하나하나 정성으로 우리 메타몽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완성되면 엄청 뿌듯하겠는데 엄청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보시는 여러분은 그냥 한 번에 만든 것 같겠지만 며칠 내내 걸려서 만드는 애들이라 정성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드는 분들이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비싸게 빠지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손이 사람 손이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겠는데 기계로 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물감으로 칠하니까 한땀한땀 장애인 정신.
프레이로 보면 편하긴 하겠지. 뭐. 이런 죄감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프레프트 좀 남는 옷감 아까우니까 요거만 보면 그림 그려서 꾸며줍시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겠다. 여기 앞이고, 아, 플라스틱 물감부터 만들. 네, 떠봅시다. 마인적으로 붙지 못하는 사람. 남는 옷감 아까우니까 사료에서 그림 그리기 도전해볼게요. 거의 만나가지고, 아크릴감이랑 배경 그리듯이 천천히 발라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물감이 아깝지만 이만큼 남았지만 그래도 대충 그림 그리기 위해 완성. 남는 물감은 반대쪽 이제 표지 그리는데 쓸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그림 여기도 써봅시다. 물감이 아깝잖아요. 마음대로 꾸며봤는데 최대한 물감을 아끼지 않으려고 아까우니까 다 썼어. 그래서 말린 다음에 가방에 집어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연소리니까 이거 하고서 또 말리고 또 그거면 칠하기도 바느질도 칠하고 말리고 해야 돼. 한자도 더 해야 되잖아. 이런 인상. 네, 가방 정리해주고 됐다. 일단 생각보다 잘 말랐어. 오늘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지금 힘들었는데 기쁘네요. 이제 스티커는 어느 정도 좀 모아놓고 일단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 오빠가 막 놀리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영향이 많이 안 되는데 아니지. 하늘 색깔인게 신이 안했어. 뭔가 여기다 얼굴도 하나 그려놓고 싶다. 여기 좀 망해가지고 뒷면이니까 안 보자. 배 안 보이거든요. 요거 해서 발라주갖고 마무리할게요. 천도 못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귀여워. 어쨌든 붙이나도 해볼까요? 저번에 제 색깔보다 빨리 발랐어요. 위에는 올려놓고 또 치덕치덕 초발초발 약간 연한 색감이 변하죠? 테두리 여기 새로 바른 것도 꼼꼼하게 해서 두 배로 좀 더 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만했나? 색이 약간 녹았는데 바니쉬 좀 많이 발라갖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에 약간 덜 칠해진 부분 어쩔 수 없어. 흰색 부분까지 꼼꼼히 칠해서 더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덩어리진 부분을 내려오듯이 칠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꼼꼼하게 칠해서 조심해. 걱정만 좀 꼼꼼하게 칠해서 마무리합시다. 약간 부족한 부분은 바르면 되는데 여기 많이 바르고 많이 바른 것도 갖고 와면서 발라줄게요. 어쨌든 꼼꼼히 바르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는 데 쓰면 됩니다. 바니쉬가 묻어서 계속 뿌려줬어. 스티커 붙여서 그냥 포로 좀 꾸며주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봐봐. 딱딱하게 굳은 앞뒷면 망해버렸지만 얼굴은 비록 망했지만 다른 반짝반짝 완성 다 했어요. 행복한데요. 뒷면까지 싹 다 바르니까 뭔가 반들반들 예뻐져서 좋아요. 그림자 비춰갖고 뭔가 더러워 보여. 젠장. 그리고 보시면 젠장이라는 말을 무시해주세요. 그러면은 뒷면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립을 칠해서 옆면도 그렇고요. 그라데이션처럼 잘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뒷면이 진짜 찐 메타모 색깔 같고 앞면이 진한 메타모 색깔. 근데 규장기업죠. 마르니까 훨씬 더 메타모 같아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고민하고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메타모가 잘 만들어져갖고 만족스러워요. 찐만족인데 진짜 단단해져서 그리고 발라갖고 확실히 바니쉬 유광 처리가 대박이에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엄청 쌩